최근 2년간 현대차의 행보에는 주목할 점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 첨단 기술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에 꽂힌 모터스포츠에서도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라인업에 덧붙여 고성능 라인업인 N을 런칭하기도 했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쪽에 힘을 제대로 주고 새로운 모델들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등장한 GV80이나 GAT의 경우에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의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루크 동커벌케를 영입하여 GV80 같은 덩치 큰 SUV에게도 유려한 선과 강조 포인트를 안겨주기도 했고, 이상혁 디자이너가 진두지휘하면서 신형 GAT의 웅장하지만 스포티한 디자인을 그려내고 고급스러운 디테일까지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GAT에는 우아함과 역동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GAT의 디자인은 이전 세대의 GAT와는 또 다른 느낌이면서 준대형 세단에 반영되는 스포트백 디자인의 글로벌 트렌드도 한껏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그 덕분에 GAT는 5m에 가까운 전장과 1.9m를 넘는 전폭을 가지면서도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실내에 탔을 때에도 실내 공간 잘 뽑아내는 현대차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레그룸이나 헤드룸에 있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GAT의 디자인에 대한 호평은 북미 지역에서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북미 지역의 자동차 매체에서는 GAT는 BMW의 5 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 등과 경쟁할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GAT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특징인 오각형의 크레스트와 쿼드램프를 결합하여 과감한 디자인으로 럭셔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도 GAT는 14.5인치의 터치스크린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와 음각으로 장식된 시동 버튼 등 창의적인 디자인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게다가 GAT의 성능 역시 공도주행뿐 아니라 스포츠 드라이빙도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트림인 2.5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도 300마력을 상회하는 출력을 부여하고, 2.2 디젤 라인업에서도 토크가 2.5 가솔린을 상회합니다. 게다가 가장 고사양 트림인 3.5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대 출력 380마력에 육박하여 1.8톤이 넘는 GAT의 가속을 시원하게 뒷받침해줍니다. 실제로 제가 타본 GAT 역시도 최대 출력 380마력을 내는 3.5 터보 모델이었고, 공도에서의 주행에 있어 아쉬움이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본기가 잘 잡힌 차를 이야기할 때잘 달리고 잘 서고 잘 도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출발과 가속, 달리는 차의 원활한 제동과 정지, 그리고 코너를 도로 나갈 때의 안정감과도 직결됩니다. 제가 경험한 GAT 3.5 가솔린 터보의 경우 위에 세 가지가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전륜 브레이크도 4 피스톤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제동력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고급 세단의 경우 승차감을 망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동을 부드럽게 끄는 차종들도 간혹 있는데, GAT 3.5 가솔린 터보의 경우에는 원할 때 바로 멈춰주는 힘이 있어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GAT 3.5 가솔린 터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강력한 가속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5 가솔린 터보와 2.2 디젤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 가장 큰 출력과 토크 값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 380마력, 54토크에 0-100 5.1초면 공도 주행에서는 솔직히 아쉬울 점이 없습니다. 실제로 차를 주행할 때에도 앞차와의 공간이 넓어져서 따라가려고 잠시 가속할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엔진 덕분에 별 무리 없이 앞차를 손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앞, 뒤, 옆으로 안전센서들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지나치게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충돌, 추돌 위험이 생길 경우 사방에서 경고음이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가속에도 좀더 부담없이 차를 몰수 있고, 그 느낌도 울컥거리거나 불편함이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라인업에 걸맞는 부드러움이 기저에 있어서 과거 GAT나 제네시스, BH, GH 때의 부드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개선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드럽다고 하면 설명이 어려우니 한세 가지 정도로 요소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체와 시트의 부드러움입니다. 시트만 부드럽고 차체가 단단하면 장시간 주행 시에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차체만 부드럽고 시트가 단단하면 발과 손목 쪽의 부좌로 인한 어색함이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허나 GAT는 차체의 서스펜션과 댐핑, 시트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드럽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락한 느낌을 주는 점에 중점을 맞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의 상태를 읽도록 하는 점에서는 약간의 불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BMW 5 시리즈의 경우 신형 G30에서는 안락함에 무게를 많이 두었음에도 도로의 노면 상태는 운전자에게 일정 부분 이상 전달되도록 하체와 시트의 세팅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G80에게서는 특히 고속 주행도 가능한 3.5 가솔린 터보 트림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G80의 스티어링 휠은 예전보다는 좀 더 차체가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전 GH나 BH대의 스티어링 휠에 다소 멍한 조작감이 있어서 휠 조작 시에 기민하게 차가 반응하는 부분은 약간 덜했었는데 이번 신형 G80에서는 이 부분이 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아우디 A7 차량의 95%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만 되어도 이전 모델들보다는 큰 폭의 개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도중에 차체의 반응 속에서도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관성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어서 탑승자들이 차와 분리되는 부분이 많으면 출발이나 제동, 회전 시에 관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GAT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이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S클래스나 7시리즈, 제네시스로 치면 G90급에서 추구하는 영역인데 이번에는 G80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다가 일견 위기를 직감해서 빠르게 정지할 때에도 회전 반경을 조금 줄이면서 속도 있게 돌아나갈 때에도 운전자나 동승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때 불편함을 크게 느낀다면 아무래도 스포츠 드라이브 측면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앞만 차에 엔진이 좋고 브레이크가 좋아도 획획 돌리면서 움직일 때 탑승자들이 멀미를 하게 된다면 스포츠 드라이브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락한 느낌을 최대한 붙들어내면서도 빠른 가속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G80은 주목받을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GV80를 타볼 때에도 부드러움의 측면에서 현대차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GAT에서 보다 두드러진 차이점을 꼽는다면 저는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을 꼽고자 합니다. 특히 주행 중에 스티어링 휠의 미세한 조정에서도 차가 미세한 조형의 차이로 반응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현대차라면 그리고 이전 제네시스 모델들이라면 반응하지 않았을 부분들도 GAT는 반응하며 따라왔습니다. GV80도 승차감이나 주행감은 부드러웠지만 미세 컨트롤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GAT의 구동 메커니즘은 좀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드라이브를 즐기려면 작은 컨트롤의 명령까지도 충실하게 반영하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GAT의 개선점은 이전 모델들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들 중 큰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생각에 보다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GAT를 타본 이후에 주위 분들이 패밀리 세단을 찾을 때 추천드리는 차들 중에 GAT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품의 내구성이나 호환 문제, 원가 절감을 위한 무리수의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 여전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차의 기술적 진화나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와 옵션 사항들을 살펴보면 GAT 역시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격의 메리트도 있으므로 가성비도 나쁘지 않은 프리미엄 패밀리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는 GAT도 선택지에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GAT가 단독으로는 기존보다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만 만약 비교 대상의 차량들까지도 링 위로 불러오면 어떨까요? 신형 GAT는 성능을 감안하면 가격에서도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5천만원으로 시작하여 최상의 트림들의 옵션들을 더해도 8천만원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재원상 비슷한 수치를 내는 수입 패밀리 세단들과 비교해도 가격의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브랜드 가치와 차량의 DNA를 놓고 비교해보면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 놓고 비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찾는다면 독일 3사의 패밀리 세단들과 비교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6천만원에서 8천만원대까지의 가격에서도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크기나 성능의 스펙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GAT가 독일 BMW 세단들과 비교하겠다고 하다가 여론과 시장에 문매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신형 GAT를 현실적으로 비교한다면 5시리즈와 견줄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5시리즈는 시대가 흘러갈수록 부드러움과 안락함을 꾸준히 개선해온 모델입니다. 과거 E60나 F10에 비해서 G30는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차의 세팅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승했던 530 로크 본다면 GAT와 승차감이나 편의성 비교도 가능할 겁니다. 530 역시도 앞선 모델들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졌고 공도에서의 편한 주행도 즐거운 주행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는 완성도 측면에서는 530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5시리즈의 지향점이 무조건 편한 세단이 아니라 탄탄한 주행감이 뒷받침되는 패밀리 세단이고 그 지향점에는 5시리즈가 상급 기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GAT가 마냥 뒤처지고 못한 건 아닙니다.
특히나 제네시스 브랜드의 무서운 성장세로 본다면 지금까지의 승차감의 개선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기대볼 만은 할 겁니다. 다만 디자인의 측면에서 제네시스의 경쟁자라고 하는 E클래스나 5 시리즈의 디자인이 여러 세대를 지나도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점에 비해서 제네시스는 아직 디자인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챙겨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의 BH와 GH, 그리고 신형 GAT를 놓고 모두 같은 브랜드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그에 대해 의문 또는 반감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전혀 다른 디자인이고 외관이나 내장 모두 제각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위에 브랜드만 가지고 같은 캡을 씌웠을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차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과거의 품질이나 디자인에 불만이 많고 환골탈태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앞에 디자인을 부정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시장과 고객들의 반응은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현대기아차처럼 수석 디자이너를 외부에서 영입해오고 디자이너의 직전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던 디자인의 정체성이 이식되는 경우라면 차의 세대별 디자인은 영입하는 디자이너의 속성에 따라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크리스토퍼 체프먼이나 알버트 비어만, 루크 돈커볼케와 같은 뛰어난 임원들의 배경에는 그 이전 회사에서의 커리어와 정체성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의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 짐작하기 어려운 요소 또한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런저런 한계와 아쉬운 점들을 담고 있지만 신형 GAT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지금 GAT가 경쟁 차종이라고 하는 모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유의 정착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려오면서 오늘날의 위상을 만든 브랜드이자 그 브랜드의 메인 라인업에 있는 차들입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이미 상당수의 해외 브랜드 차들보다 성능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는 부분도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높은 위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테슬라가 10여 년간의 시간 사이에 자동차의 완성차 업체 간 산업구도 변화를 크게 이끌었던 것처럼 현대차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를 필두로 해서 기존의 판도를 변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서 GAT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